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좀 정말로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항서 제약이 FDA로부터 통보받은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지일이 5월 18일입니다. 아, 자, 지금 5월 18일 토요일 오늘이죠. 증권코드 이렇게 나오고, 항서의약 공고 쭉 나오죠. 그래서 항서제약이다. 주사용 캄렐레줌압에 대한 완전한 회신서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이사회와 모든 이사는 이 공고 내용에 허위 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장하고 내용의 진정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 아, 이거는 전혀 거짓이 없는 내용이다. 받은 그대로다라는 뜻이죠. 최근 이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받은 내용, 절제 불가능성 또는 전이성 간세포 환자의 1차 치료를 위한 주사용 캄렐줌압과 리보사르니브의 제품허가 신청에 대한 완전한 회신서. 자, 회신서에서 FDA는 생산 현장 검사 결함에 대한 기업의 완전한 답변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국가의 여행 제한으로 인한 FDA는 검토 주기 동안 프로젝트에 필요한 생물학 연구 모니터링 프로그램, 비모죠. 비모 검사, 임상 검사를 모두 완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CRL을 줬다. 이런 내용이죠. 자, 다시 이제, 예, 그러니까, 제품허가 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여행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모 임상검사를 모두 완료할 수 없었다. 회사는 FDA와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가능한 빨리 상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할 계획이다. 의약품의 기본 상황. 자, 약품명은 캄렐리줌압이고. 자, 가능한 빨리 상장 신청서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FDA와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우리가 뭘더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항서제약도 뭐 발등에 불이라기보다는 뭐 열심히 했겠죠. 항서에서도. 나뭐잘 했을 텐데. 아무튼 지금 이 FDA가 워낙에 FDA 눈높이에 맞추는 게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도 볼수 있고, 머크나 키트루다도 이런 이 CRL을 받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글로비펌들도 이렇게 회신을 받기 때문에 이 CMC 부분은 뭐 다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가 가능한 빨리 상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적응증 간암 1차고, 캄렐줌압은 이미 국내에서 9개의 적응증을 승인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지금 열심히 판매가 되고 있죠. 자, 적어도 2차 시스템 활용법을 받은 재발 또는 난치형 전형적인 호지킨 림프 종의 치료 2020년 3월 소라페닙 또는 옥살리플라틴을 함유한 시스템 활용법을 받은 말기 간암 환자 치료 2020년 6월 페미트렉스 및 카플라틴의 병영은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유전자 돌연변이 음성 및 역 형성 림프종 키나제 음성 외과적 절제가 가능한 불가능한 국소 말기 또는 전이성 비평평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및 1차 방역법을 받은 후 질병 진행 또는 참을성 국소 말기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화 환자 치료에 적합하다고 승인됐다. 자, 캄렐줌압 약이 좋으니까 뭐 승인이 되었겠죠. 자, 21년 4월 2일에 또 이런 비인두암 승인받았고, 21년 6월에 국소 재발 또는 전이성 비인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서 또 시스플라틴과 젬스타빈의 병용 21년 12월 절제 불가능 국소 말기 재발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 환자 1차 치료제 파클리탁셀과 시스플라틴의 병용 뭐 등등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 캄렐레주마비라는 약물이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회사는 FDA와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서 상장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상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FDA의 생산 현장 검사와 비모 임상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의 여행 제한을 언제 취소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출시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개발, 임상시험 승인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투자 위험을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R&D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것이다. 후속 이 상황이 진행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라는 거죠. 자, FDA 생산 현장 검사,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준비해서 CMC 준비 다 하고 다시 이제 검사를 받겠다 이런 부분이죠. 비모 임상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 여행 제한을 언제 취소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뭐할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행 제한이 이제 풀리면 되는데 여행 제한이 언제 풀릴지는 알수 없다. 근데 이 나라가 어딘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죠. 근데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이니 그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야기했죠. 어제 진영 회장께서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비모 임상검사 완료 이 부분은 CRL에 대한 내용이 될수 없다. 이거는 기간이 기한 연장 정도가 되는 거지. CRL이 될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CRL로 진행을 할수 있는 거는 CMC죠, CMC. CMC 부분을 하면은 신청을 다시 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모 임상 검사 관련해서는 벌써 이제 세 군데 진행을 한 상태죠. 진행을 한 상태인데 약간 꼬투리를 좀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으로 이 승인이 안될 가능성은 좀 아주 희박하겠죠. 이 나라의 여행자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허가 못 내준다. 이런 부분은 뭐 연기, 연장, 뭐 이런 부분은 되겠지만 이걸로 허가 취소 이렇게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볼 만하다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본다라고 했으니 좀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항서제약의 CMC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날짜도 보시면 지금 5월 17일 날 요걸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월 17일 새벽에 항서제약과 그리고 HLB가 거의 같은 시간에 이 내용을 회신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죠. 이게 회신을 그렇게 받고 공지일이 5월 18일 날 공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이 상황이 어떻게 조작되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자, 이 캄렐리주마베 CMC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안 된다, 이거는 끝났다, 이런 상황이냐? 아니죠. 셀트리온도 이런 CRL을 받아서 다시 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았고, 머크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글로벌 노바티스도 마찬가지로 CRL을 받고 또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었지만 결국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을 확률이 92%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항서적이 이런 CMC 제조시설, 제조 공정이 아주 허접하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극복이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뭐 행사가 어디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시총이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런 뭐 제조 공정, 뭐 제조 시설은 아니겠죠. 마이너니까. 이 제조 공정 부분을 FD 눈높이에 우린 도저히 못 맞추겠어. 그래서 이게 뭐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이제 보완해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쯤 신청할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딜레이가 된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